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TV, 또 신동보 제동 나오신 분 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동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육군을 전부 다 해병대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얘기, 그럴 리가 없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재작년이죠, 벌써. 9.19 남북군사 합의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식을 하는데, 같이 그 수행에 가서, 평양에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뒤에 좌석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북한 그 인민무력상하고, 이렇게 서명했잖아요. 사인 해가지고, 관계 그9.19 남북군사 합의서인데, 크게 보면, 거기에, 전방 있잖아요. 그 군사 분계선. 예? 쉽게 말하면 그냥 휴전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는요, 포상이 훈련을 못 해요. 그리고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육군이 대부분이 전성 뭐 이런 거 사격장 이런 게 전부 다 그쪽에 있는데, 예? 전방에. 그리고 왜냐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민간인들이 많이 안 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사격 훈련하는 그게 대규모 사격장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사격을 했는데 못해. 그러니까 후방에서 빼야 하는데 후방에는 마땅 그게 없으니까 지금 미국 가서 한다는 얘기. 미국까지 포를 싣고 가서 우리 이제 해군 LST 그 상륙 수송함이 싣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뭐 미국 자체 그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라고요. 국가 그 훈련장이 있어요. 그게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사막에, 민간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포를 싣고 가서, 사격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격 훈련을 안 하면은, 이게 준비되지, 그렇게 떨어지거든. 저는 이제 해군에 있을 때, 포솔장이라고요. 그 전투함에, 포를 지휘하는, 그걸 지켜를 많이 했어요. 제가 1980년에, 그 북한 간첩다워져요. 무단 간첩선. 간첩선을 그야말로 첫발에 그냥 격침시킨 것도 포솔장으로서 제가 지휘해가지고 격침시킨 거거든. 그래서 내가 포사격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알아요. 사격 훈련 안 하면요, 실제 실전에서 맹공력도 떨어지고 포중 팀워크가 떨어져가지고요, 전투력이 발휘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육군이 해병대 LST 해군 그 수송함을 타고 상륙해가지고 미국까지 싣고 가서, 그게 해병대지, 그럼 근데 그게. 포가, 대한민국 육군의 포가 수백만 포가 있는데, 예? 그걸 일부러 싣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도 그 대규모로 못 싣고 갈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군 수송함을 동원해서 가더라도, 기껏해야 100명, 200명 갈거 아니에요. 근데 육군의 그 포병 전력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이.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훈련시키냐고. 그리고, 거기 가는데 시간 걸리고 또 예산이 예산 들어가잖아요. 쓰고, 근데 지금 백령도에 K9, 그 서북 도서에, 그 다음에 연평도에 K9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걸리는 거야. 9.19 남북군사합의. 그러니까 그거를 해군 LST, 그러니까 상륙수송함에 싣고, 육지로 가져와서 훈련을 하고, 다시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어요. 뭔 짓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건요, 지행, 지물, 이런 거, 가능한 그 전장 그 지행까지 고려해서 하는 게 맞거든. 현장감 있게. 그죠, 그러면 백령도에 있는 K9포는 백령도에서 원래 사격하는 거예요. 그 원래 주기적으로 그 사격 훈련을 해. 해상으로. 예? 그걸 못하니까 육지에 싣고 와서 훈련을 하고 다시 싣고 간다는 얘기 그럼 그 아니야. 사이에 거기 전력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력 공백이 당연히 생기죠. 그 다음에 그게, 그냥 코미디야, 코미디. 근데 그걸, 근데 그나마 국내에서 그것도 훈련을 한다는 게 다행인데, 이건 육군들이 그냥 도저히 국내에서 할게 없으니까, 미국까지 가서 사막에서, 모하비 사막에서, 미국 국립훈련센터에까지 싣고 가서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훈련 효율, 효과, 예? 이게 엄청 제한적이고요. 훈련 인원, 장비, 수송에도 제한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 보면 웃기는 이야기야. 한미연합사가 아.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 지휘부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예. 아, 대한민국에서 훈련하기도, 대한민국 측에서 연합사 구성도 대한민국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훈련을 못하고 미국 가서 훈련한다? 야, 말이 안 돼. 이거는 웃기는 거예요. 코미디야, 코미디. 예. 근데 이게 제가,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있잖아요. 예. 대수장 제가 운영위원이고, 대수장에서 성명도 많이 발표하고, 무수하게 조정해. 9.19 군사합의 이거는, 그 준 한국 문서니까 빨리 폐기해라. 예. 그리고 이게, 쌍방이 위반을 하면은, 이건 자동 폐기되어야 된다. 예. 무효다. 예. 근데 북한이 이미, 미사일 계속 쏘았잖아요. 탄도미사일 13번 쏘았잖아요. 예. 금년 들어서, 예. 작년 5월달부터. 예. 그 자체가 위반이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직접 서해 창린도가 있잖아요. 평양도 예, 예, 예. 서남방에 예, 예. 창린도까지 직접 가서 김정은 지하에 해안포상을 했어요. 예, 예. 자기들은 해안포상을 했단 말이야. 못하게 예, 돼 있는 거. 예, 예, 예. 우리는 철저히 지키는데 자기들은 위반했어. 그것도 예. 김정은 직접 지시하에 예.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예. 그럼 이미 9.19 군사합의서는요. 원천 예. 무효가 된 거라. 예. 그럼 우리가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당신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이 예. 오늘부로 군사합의서는 이거는 폐기한다 예.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문제라요. 예예.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웃기는 정권이에요. 웃기는 정권.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가 해안포사기 김정은 앞에 있는 데서 뻥뻥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가지고 예. 미국까지 가서 예. 지금 저 서북 도서는 육지에 싣고 와서 하고 예예. 육군들은 전방 5km 예예. 내에서는 못하니까 미국까지 싣고 가서 예예. 미국 사막에서 포사기 훈련을 한다. 예예.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예예. 나 이거 보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이야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진짜 그냥 행위화시키는구나. 응? 그리고 저 주적 없앴죠. 예예. 아 북한에 북한군과 북한 노동당 정권은 예예. 우리의 주적이다 이게 계속 하는데 이게 저 작년 군사 재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주적을 없애버렸잖아요. 예예. 국방 기본 정책 선에도 없애고 그다음에 장병 전실 전력 기본 교재에도 예. 명시돼 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금 국군 장병들은요 주적이 없어 주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비를 누구를 대 대상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주적은 청와대 아닙니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 예. 이 정권이 워낙 폭증이, 예. 뭐, 경제부터, 지금 부정선거, 뭐, 그 다음에 그 핵심 참모들, 그 대통령 직속, 뭐, 조국 예. 있잖아요. 예. 그 어떤 그 8인치 행위, 줄줄이 이거 하는데, 그것도 또 통계를 조작하고, 포퓰리즘으로 해가지고, 국민 세금을 갖다가 말해 국고를 바닥 내가면서까지 막 퍼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예. 지지를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예예. 이게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요. 예예. 완전히 지금 무장 해제 수준에 갖다 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빨리 원래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요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근데 최근에 또 우한 편원까지 겹쳐가지고, 예. 청와대 혼자서 무슨 방역하고, 어제 청와대 건물 소독하고, 예. 공중에서 초밀입자 소독 이걸 살포를 하고, 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이 지랄을. 지랄 국민들이 죽든 말든, 예. 그리고 중국, 그거는 차단도 안 하고 말이야. 예. 후베이성만 이렇게 못 들어가고, 나머지 중국 전역으로 다 퍼져버렸는데, 예. 중국에서 지금 무슨 60개 도시가 봉쇄되고 말이야. 4억 명이 지금 이동을 제한을 시키는 할 정도인데, 예.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거야. 예. 알아서 하라는 거야. 중국에서요, 5만 명 넘게 죽었다고 폭로가 나왔습니다. 5만 명 넘게 죽었대요. 근데 주는 뭐지, 공산당 정권이 예. 문재인 정권 못지않게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예. 국민을 속이잖아요. 예. 지금 처음으로 우한폐렴을 바이러스 발견한 의사가 예. 리원양이라는 예. 우리 그저께 사망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거의 시에 가까운 유서 비슷한 걸 남겼어요. 죽기 예. 전에. 예. 그게 뭐 노는 게 나는 단지 막에 다친 병처럼
병이 막에 예. 다친 병처럼 입을 다물어야 했어. 아. 이거는 중국 정권이, 예. 어?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너 입 다물어라. 예. 한 거야. 예. 그래야 중국의 초기 대응이 실패해가지고 이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유세에 노는 거야. 예. 막에 다친 병처럼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하늘이 대노하고 있다. 예.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예. 이게 유세에 놓아요. 나 이거 보고 눈물이 놀라 그래, 눈물이. 아. 이 중국 정권이 얼마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국민을 속인 게 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중국 전역이 오늘 보니까 확진자 4만 명을 넘어서 버렸어요. 예. 근데 사망자도 900명이 넘고 곧 1000명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작이래요. 그. 그러니까 이게 초기 대응 실패해가지고요. 그짝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그 지금 그 항공편 그다 예. 저 선박 거의 그냥 무제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요. 예. 우리가 예. 중국에 대해서 전부 그 국경 폐쇄하고 중국 그 저 대부분 나라들이 차단해버렸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차단 대상국이 될 수 있다니까. 예. 우리나라가 예. 이미 영국에서는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대한민국도 그 중국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야. 예. 근데 지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빨리 조치를 안 하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문재인 정권이요. 진짜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이런 위중한 상황을 안일하게 예. 국민을 적당히 속여가지고, 예. 어? 넘어가겠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뭐, 저 빨리 대통령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을 네. 바꾸는 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권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이야기해 주신 네. 우리 신병구 조정님, 제발 좀 국회로 좀 들어가시고. 근데, 하여튼 그, 예. 근데 사회로 총선이 한 두 달 정도 예.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이 기회에 싹 다 문재인 예, 정권이 아마 붕괴할 거고요. 그 자유한국당 예. 중심이 한 뭐 통합신당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예. 통합신당이 뭡니까? 가치가 당겨야지. 예. 통합자유신당이라고 하든지, 예. 이거 가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여튼 명칭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 정권을 예. 그 탈환하지 않을까. 아. 그 문재인 정권 붕괴시키고 예. 아마 200석 이상 압승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예. 자, 장시간 또 들어주신 우리 팬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앞서가면은 9.19 남북 군사합의도 1단계로 제일 첫 조치로 해제, 그죠. 어? 예, 해제해야죠. 예, 해제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대통령 탄핵 좀 시켜주시고.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